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로드밸런스 팀의 하드웨어를 맡고 있는 윤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리 조립과 바디 조립 10강, 11강 이렇게 두 강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다리 조립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노션에 올라와 있는 저희 강의 계획서 항목당 작성되어 있는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에는 이제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강의 순서나 앞으로 진행될 강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도 강의 계획서 내 세부 내용이 있는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조립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가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조립을 다 완료한 다음에도 모터 각도를 변경한다던가 그런 이유로 다시 탈부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저희도 정말 많은 탈부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 너트를 강하게 체결한다던가 본드 접합과 같은 부분은 맨 나중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조립 강의 시청과 동시에 조립을 진행하기보다는 전체 조립 영상을 우선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 완성이 되면 그때 볼트너트의 강한 체결 혹은 본드 접합 등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리 조립 강의는 우측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조립 강의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오른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 모두 구조가 모두 동일하고요. 다만 모터와 이런 프린팅 파츠들의 방향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앞다리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그 구조를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른쪽 앞다리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제가 왼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 모두 방향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리 조립의 핵심 사항으로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터를 90도 각도로 제어한 다음에 조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터 축이 있죠. 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새 모터는 제가 강의 이전에 미리 제슨 보드를 통해서 모터 각도를 90도, 90도, 90도로 제어를 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90도를 제어한 다음에 가져온 모터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조립을 하실 때 제슨 보드를 통해서 모터 각도를 모두 90도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조립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제슨 나노 보드를 통해서 모터 제어하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직 제슨 보드를 통해서 모터 제어를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조립 형상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들을 모두 보신 다음에 우선은 가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진행될 모터 제어 강의를 통해서 모터를 90도로 제어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터를 뺐다 붙이긴 해야겠죠. 다시 탈부착을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사실, 모터 탈부착하는 경우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터 제어를 90도로 하신 다음에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진행되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고 모터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모터 제어를 하실 때를 대비해서 우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조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생긴 발같이 생겼죠? 이 부품 이름이 우측 앞다리 발입니다. 이제 GitHub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 STL 파일이 다 올라가 있을 텐데 그 파일의 이름은 r-wrist-cls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cls의 의미는 저희가 cls 모터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뭐 STL 파일의 이름을 직접 아시는 뭐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형상을 보시고 뭐가 뭔지 아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 내에도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우측 앞다리 발입니다. 보시면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될 텐데요. 이런 상세한 조립은
잠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어서 이 부품은 이제 우측 앞다리 본체입니다. 오른쪽 앞다리의 본체가 되는 부품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앞다리에 끼워진 커버입니다. 우측 앞다리 커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바디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우측 앞다리 어깨 조인트입니다. 뭐 이름은 다 제가 붙인 거고요. 그냥 형상에 맞게 제일 직관적인 이름으로 붙이다 보니까 조금 조잡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제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해볼 텐데요. 우측 앞다리 발만 있죠. 저희가 다리가 4개죠. 그래서 오른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 이렇게 다리가 총 4개인데 사실 다리 4개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방향만 다르고요.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 앞다리를 설명을 드리고 오른쪽 앞다리 설명드리면서 모터의 방향 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립이 끝난 다음에도 왼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 설명을 모두 드릴 테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만 하시면 방향 맞추고 조립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터들은 모두 제가 90도로 제어를 한 모터들이고요. 이 모터가 90도로 된 상태에서 먼저 모터를 부착합니다. 사실 3D 프린터를 어떤 거를 사용하시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3D 프린터의 사양마다 이 홀을 뚫어주는 이런 여러 홀이 있어요. 볼트 홀이라고 하는데 이런 홀들을 출력을 해줄 때 그 프린터 심이라던가 성능에 따라서 이제 홀의 규격이 조금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 부분도 살짝 그런데요. 이렇게 모터를 뚫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프린터에 직접 스크류를 내서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너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 부품은 이 만 너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터를 연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모터의 출력축과 여기 이제 베어링이 연결이 될 예정인데요. 출력축과 베어링이 일직선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 발을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앞다리 본체가 모터에 연결이 될 건데요. 이때 블레이드 모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블레이드가 있어요. 이제 일방향 블레이드 뭐 이름은 뭐 여러 개인데 이게 이렇게 부착될 예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남쪽 공간이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두 번째 구멍 정도에서 자르면 되는데요. 뭐 별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어차피 나중에 이 부분은 본드로 붙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본드칠을 해서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자르셔도 괜찮고 부담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터를 대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우측 앞다리 커버인데요. 여기 이제 베어링이 결합이 될 겁니다. 베어링은 안에서 거의 베어링을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는데 넓은 면을
안쪽으로 가도록, 넓은 면을 안쪽으로 가도록 결합을 하시고, 모터의 오른쪽 다리 앞, 발을 먼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터 선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선이 이 홈으로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워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다리를 직각으로 연결해야 하는 건데요. 다리가 이렇게 보시면 직각이죠. 반드시 이렇게 직각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터를 90도로 제어를 했다는 가정하에서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모터가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선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때 선은 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터용 볼트를 체결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 모터를 90도로 제어해서 끼웠지만 나중에 각도 변경을 위해서는 모터를 다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맞추신 다음에 이 모터를 볼트로 결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너트를 먼저 4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너트가 많이 빠져버리는데요. 이때 테이프를 쓰면은 많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모터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에도 너트가 달라붙고, 이렇게 너트가 잘 빠집니다. 모터를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선이 이 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선이, 요 선이 이 홈으로 들어가고, 이 모터의 출력축과, 종이로 막고 조립을 할게요. 이렇게 모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모터 연결 시에는 이 모터 축이 먼 쪽으로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실 때 이렇게 꺾인 각이 있죠. 꺾인 쪽 각이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모터 두개 연결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요 모터도 이제 이렇게 안쪽 조인트에 연결해 줄 건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방향이에요. 이렇게가 앞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모터 조인트에 연결을 할 건데, 모터 조인트에 보면 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요게 이제 나중에 베어링에 연결될 부분인데요. 베어링에 연결되는 부분이 바디 쪽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앞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모터 출력축은 바디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우선은 모터 블레이드에 보시면 여기 중에 이렇게 십자로 생긴 블레이드가 있어요. 이 십자로 생긴 블레이드를 안으로 끼워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면과 블레이드가 거의 일직선이 돼야 돼요. 블레이드가 밖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 모터에 정확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곡률이 커서 이제 3D 프린터 사양에 따라서 곡률을 정확하게 구현을 못 해주는 프린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블레이드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사포나 니퍼 등으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직각으로 모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터를 90도로 제어를 하셨다면 이렇게 직각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각 모양이 나중에 로봇의 기본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베어링이 연결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로봇의 바깥쪽 어깨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직각, 그리고 앞다리라면 모터 출력축이 앞을 향하도록, 그리고 뒷다리라면 모터 출력축이 뒤를 향하도록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세 개만 연결할게요. 네개다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저희가 전체 조립할 로봇의 형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오른쪽 앞다리를 조립을 했죠. 오른쪽 앞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모터 무릎에 있는 출력축이 안쪽으로, 바디 안쪽으로, 그리고 모터의 출력축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베어링이 안쪽에 연결될 거고요. 그리고 모터 출력축이 바깥으로, 바디에서 바깥으로. 왼쪽 앞다리도 똑같겠죠. 무릎의 모터 출력축이 안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있는 모터 출력축이 바깥쪽으로, 안쪽에는 베어링 이렇게 있죠. 그리고 왼쪽 뒷다리는 왼쪽 뒷다리랑 구조가 똑같겠죠. 방향만 반대겠죠. 그래서 뭐 무릎에 있는 모터 출력축 안쪽은 네 방향의 다리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뒷방향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바깥으로, 베어링이 안쪽으로. 그래서 보시면
되면 왼쪽 뒷다리에 뭐 출력축이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역시 모터의 어깨 출력축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눈꽃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바디에 붙이는 거는 이제 그 단계부터는 다음 바디 조립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바디 조립에 대한 순서는 강의 계획서에 다시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들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시면 강의 계획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바디 조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